여러분, 지난 주일에 마음까지도 하나 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시고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마음까지도 하나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오히려 더 좌절만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안 되는구나,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도무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라고 속단하지 말고 정확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만 받고 실제로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영혼은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말씀 기도회를 하고 그 사사시대 때 그 끔찍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았던 일이 결국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면 우리도 꼭 그 사사시대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마음까지도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까지도 하나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꾸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는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가 스스로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이 꺾어지고 그리고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뿐만 아니고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받는 일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다,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믿어지지도 이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셨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신 겁니다. 세상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강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선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약한 게 세상에서는 죄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이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철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파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현상이 다 세상 지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개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탄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지혜로 되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1절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른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헬라인들에게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왜?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족 양육을 마치고 수료식 할 때 어느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1대1 양육을 시작을 했는데 일과를 공부하고 도저히 자기가 죄인이라고 지옥 갈 죄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러는데 영접을 못했답니다.
2과를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3과를 공부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9과를 공부했는데도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자기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10과를 공부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다 사하셨구나. 그게 너무나 강하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료 간증을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의 마음이 영의 눈이 열려서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유대인도 그리스 사람도 다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24절에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6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학식이 많았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했거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느껴지니까 도무지 그건 신통하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약하고 미련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는 자 또는 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일부러 쓰시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한 번은 부목사님을 모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생각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설교도 잘하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또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인물도 잘생긴 목사님을 보냈어요. 요즘엔 또 인물도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너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그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고 있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관계도 좋고 인물도 좋은 목사님이 워낙 적으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게 구하면 다 응답을 못 해주셔서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 이왕 목사님을 모시는데 설교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관계성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목사님이면 아, 목회도 잘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세상의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목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이 분명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 드러나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신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에게 공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들을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세상 지혜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코스타에 갔을 때, 미국 유학생 수련회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코스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온 사람, 특히 미국 코스타에 온 분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분 또는 박사학위 이후의 과정,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 1,000명 정도의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집회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 중에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살면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 아니면 완전한 열등감에 좌절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과 열등감에 널뛰게 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진짜 약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면 왜 나는 안 쓰십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야말로 약한데 왜 나를 안 쓰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약한지 아니면 오히려 강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참 꺼내기 힘든 상담을 하시더라. 음란한 죄에 계속 묶여서 산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깨닫고 그걸 떨쳐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목사님, 죄는 우리 힘으로 못 이기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돼요. 제가 그 목사님과 한참을 상담을 하다가 마음에 느껴지기를, 아,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못하겠다, 그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죽지 않은 자,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음까지도 하나 되라. 못해요.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건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제가 설교의 열등감으로 엄청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그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약한 자를 쓰신대요. 미련한 자를 택하신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대.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말 잘하는 자를
설교자로 쓰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3일째에 이거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론만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세상, 내 세상, 가지고 있던 세상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진짜 믿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30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자랑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지요.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고 내 의가 되셨고 내 거룩함이 되셨고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31절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싸움이 어떻게 싸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사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나는 뭐 개척 멤버다, 나는 담임 목사파다, 나는 원조파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 파가 없어져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교우 중에 한 분이 같은 학부모였던 어느 엄마가 1등, 늘 그 아이가 1등을 하는 아이인데 시험만 끝나면 계속 전화를 해서 그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우, 이번에도 또 1등을 했어요. 어떡하면 좋아.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한 번은 중간고사 시험이 있던 날 시험이 끝나고 그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안 받았대요. 받아봐야 또 속 뒤집는 이야기만 하니까. 이분이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은 낮아서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싫었습니다. 오늘도 두 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제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가 큐티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정말 주님이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더래요. 그리고 그 1등하는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축하합니다. 이번에도 1등 했다고요.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어느 카페로 나오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더래요. 진심으로 축하해 드릴 수 있겠더래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진짜 믿어지게 돼서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시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예 라고 대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만 자랑하게 된 사람은 정말 놀라웠게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 속이 이렇게 복잡하고 뒤집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방황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좌절에 빠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의 우리 눈에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짧은 한 25분의 설교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게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내가 이것을 진짜 붙잡아야 되겠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눈을 내가 뜨게 되어야 하겠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를 마음에 주신다면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정말 마음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